간단한 오늘 저녁은 엄마가 닭 삶아서 줄게. 생각보다 삶은 게 낫지? 좋아? 엄마 많은데 요리 구경하러 왔어? 응? 꼬리가 계속 흔들어. 어머, 이게 그렇게 좋아? 아니라고? 설탕아, 아빠 기다려? 아빠가 너희들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게 문 달아주신대. 자, 행보만땅. 아빠 문 달아주시네. 뒤로 조금 비켜라, 행보만땅아. 자, 문을 이제 답니다. 나무를 이용해서 밑에만 구멍을 뚫고, 그 구멍 뚫은 것에다가 천을 달아가지고, 사용하지 않은 천을 달아서 행복만땅이가 마음껏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금 장치를 이용해서 잠그면 탄탄하게 고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아직 색은 칠하지 않아서 그냥 나무색 그대로인데 저기를 하얗게 칠해서 조금 색깔이 표시나지 않게끔 그렇게 합니다. 행복이 들어왔어요. 행복이 들어왔네. 이렇게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고 있는 재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돈도 크게 들지 않습니다. 만땅! 아빠 들어옵니다. 만땅이는 걸로 들어오네요. 여보, 천좀 예쁘게 해봐요. 여기, 네. 이렇게 해서 행복만땅이가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을 꽉 잠그면, 됩니다. 금보가. 엄마 뭐하는지 궁금해? 응? 엄마 요리하는 거 뭐, 요리하는지 궁금해? 아니야. 마땅히 밥 먹으러 왔어? 행복이는? 행복이는 어디 갔어? 행복 밥 먹자. 옳지, 행복이 왔어.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자. 행복이 나갈 거야? 마땅히 들어왔어. 행복이 나갔어. 엄마가 닭 삶아줬잖아. 왜안 먹어? 나갈 거야. 너희들 밖이 더 좋아? 행복만땅이는 안보다 밖을 더 좋아하나 봅니다.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데 밖에 많이 나가네요. 행복만땅! 행복이 만땅이 먼저 왔네. 만땅아, 나가려면 나가고 들어오려면 들어야지. 뭐야 그게? 응? 나갈 거야. 천을 하나 더 떼어서 좀 단열을 하기 위해 천을 하나 더 떼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니까 이제 바람이 좀 들어오는 관계로 천 하나 더 떼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나가고 싶어? 행복이 나갈 거야. 아빠하고 작업하고 나가자. 행복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봐. 행복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봐. 아빠 만났어. 아빠 거기 있지? 아빠 거기 있어. 행복이 나가봐. 아빠 다 했나 봐. 아빠 달았나 봐. 나가봐. 자기 불러봐. 행복. 아이고.
잘 나가네. 천을 두 개 덧대어도 행복이가 잘 나갑니다. 행복한 땅 들어와. 알지? 만땅에도 들어와. 알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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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잠아. 있으니까 홍보마땅이가 저기로 잘 다니겠죠? 색깔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홍보마땅이가 지금 정착하는 동안 잘 들어올까요? 한번 볼게요. 오, 행복이 들어왔습니다. 행복이 왔어? 행복이 왔어? 행복이 잘 오네. 문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 응?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만다! 만땅이도 잘 들어올까요? 만땅이도 들어오네요. 만땅이도 잘 들어옵니다. 만땅이도 왔어. 이제 밖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네. 응? 아빠가 밖에서 부르니까 친구 마땅이가 볼짝 뛰어서 나가려고 하다가 잘 다닙니다. 옳지. 친구 마땅이 잘 다니네. 에이그, 아빠 반가워서 꼬리 흔들고 있네요 밖에서. 아빠 반가워요. 네, 아이고 반가워요. 아이고 반가워요. 위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저희 샤시 색깔과 이렇게 잘 어울리네요. 됐고, 한부가 원하면 나가고 마땅이도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만땅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군요. 저기 행복이가 큰 걸 보고 있군요.